솔님, 오늘은 무슨 연습하실 거죠? 오늘은 다리 손 몇 번 쳤는데 보니까 자꾸 빠르다고 하더라. 다리 손은 바우차가 빠지잖아. 목 좀 움직임이 많고. 그래서 빠라다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, 히로하고 빠라다를 자동으로 많이 하잖아. 히로하고 빠라다 말고 다른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. 그렇지. 우리가 전문용어로 뿌엔데라고 얘기하지. 뿌엔데는 다리라는 뜻인데. 그러니까 그 사람 다리 말고 건너가는 다리. 그래서 패턴하고 걷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면, 그런 빠스들 몇 개를 한번 해볼까요? 뿌엔데. 맛있게 드세요. 밥 먹고. 솔님, 오늘 포인트 연습 끝냈는데 장점과 단점, 앞으로 해야 될 것들, 고쳐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총평. 태양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으시죠? 태양님이 얘기해 보세요. 일단 에너지를 풀로 끌어올려서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. 후엔때 두 번째 빠져나갈 때 뭐가 걸렸잖아요. 내가 못 나가고.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죠. 무릎을 더 굽히면 된다. 그래서 무릎을 굽혔더니 아주 잘 됐어요. 끝. 솔님은? 그럼 피곤해서 정신없고. 피곤해서 맛있게 먹는 걸로.